백석대학교가 전국의 교회와 지역 아동센터, 각종 시설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44회 백석 쿰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통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쿰캠프에 참석한 천여 명의 아이들은 기독교 정신을 밑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인성 교육 등에 참석하며 다가올 통일 시대를 꿈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석대학교 인성개발원 부장 황기철 교수는 기독교 교육을 위해 20여 년 동안 개최된 백석 쿰캠프를 통해 양육된 많은 학생들이 자라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접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아이들이 통일 시대를 앞당기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